김현주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프레쉬 박수가 터지고 있는데요. 네, 김현주 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김현주 씨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왼쪽과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수사하는 최성준 형사 역의 박희순 배우입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심상치 않은데요. 예, 박희순 배우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빛이 뭔가 수사 초기 제대로 발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왼쪽을 봐주시고 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중년 섹시를 제대로 보여주시는 우리 박희순 배우입니다. 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죠.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을의 연이은 사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민 형사반장 역의 배우 박병은 씨입니다. 네, 박병은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중앙에서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정말 그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박병훈 배우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예상치 못한 손인사인데 시선은 왼쪽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면 아래쪽 네, 박병훈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에게도 선산의 상속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등장한 김영호 역의 배우 류경수 씨입니다. 네, 박수를 치면서 올라오고 있는 류경수 씨입니다. 역시 등장이 신선하죠. 네, 류경수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속에서도 강렬한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류경수 배우입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경수 씨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왼쪽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류경수 씨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강렬한 에너지, 독보적인 캐릭터로 극을 꽉 채워줘 배우분들을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씨와 박희순 씨 그리고 박병은 배우가 지금 무대 위로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네 분 중앙을 맞춰서 네 조금만 더 우리 박병훈 씨 쪽으로 네 좋습니다 조금 네 좋습니다 자 시선은 류경수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박병훈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렬한 주역분들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병훈 씨 지금 약간 교무실에 오신 것 같아서 예 손을 살짝 편하게 해볼까요? 네 네 분 함께 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너무 멋진 배우분들입니다. 정면 아래쪽.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을 모셔봐야겠죠. 부산에. 옆역 반도의 조감독으로 연상호 감독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민홍남 감독님의 첫 연출작이자 전세계 K-좀비 열풍을 일으킨 영화 부산행부터 넷플릭스 지옥 정의까지 정말 매 작품 놀라움을 안긴 연상호 감독님과 두 분께서 기획과 각본에 참여한 작품이 바로 선산입니다 자 이번엔 또 얼마나 멋진 호흡으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지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민홍남 감독님과 연상호 감독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여섯 분이 예, 무대를 채워주셨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민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살짝 밀착해볼까요, 여섯 분? 네, 좋습니다. 한 장면에 잘 나올 수 있게. 정면을 봐주시고요. 보기만 해도 믿음이 가는 예 여섯 분입니다. 연상호 감독님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보고 선산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산을 외치겠습니다 선산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뿌리가 맞다 있는